안녕하세요, 공리뷰입니다. 오늘은 기미가 생기는 원인과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기미 관리법을 추천해드릴 거예요. 첫 번째, 기미가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? 기미가 생기는 원인은 자외선 때문인데, 왜 자외선 때문에 기미가 생기는 걸까요? 자외선은 화장의 길이에 따라 UV, A, B, C로 나뉘는데 이 중에서 진피까지 침투되는 자외선은 UVA입니다. 이렇게 UVA에 장시간 노출이 되면 피부에 수분을 뺏기고 탄력을 잃어 피부 노화로 이루어지게 되는데, UVA가 피부 깊숙이 침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진피에서 생성이 되는 게 바로 갈색의 멜라닌 색소입니다. 따라서 멜라닌 색소가 과도하게 생성돼서 표피로 올라와 국소 부분에 침착이 되면 그게 바로 기미가 되는 것. 두 번째, 그래서 우리는 이 기미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? 그래서 제가 기미 뿌샤템을 가지고 왔습니다. 짜잔! 바로 치노베리테 에센스입니다. 왜 스킨도 아니고 크림도 아니고 에센스냐?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. 피부의 고민을 가장 빠르게 해결해 주는 농축 제품을 에센스라고 합니다. 기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단기간에 없애기 어렵고 까다로운 네, 그렇기 때문에 제일 효과를 빨리 볼 수 있는 제품을 들고 왔습니다. 이 제품은 온천수가 수분 공급을 해줘서 각질층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, 벚꽃, 푸른, 감초 이 세 가지 브라이트닝 성분이 칙칙해진 피부를 균일하게 만들어줍니다. 피부에 수분 공급을 해주어야 불필요한 각질이 쌓이지 않아 기미가 없어지게 되는데, 이 제품은 타 제품보다 수분도가 굉장히 높은 편, 그리고 묽은 제형이라 피부에 더 빨리 흡수되는 장점까지 가지고 있는 제품이에요. 보통 에센스는 다 용량이 적은 편이잖아요. 근데 이 제품은 90ml라서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가끔 집중 관리가 더 필요하다 싶을 때는 이렇게 화장솜에 잔뜩 적셔서, 용량이 크니까 부담이 없습니다. 이렇게 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집에서 기미를 없앨 수 있는 에센스를 추천해드렸는데, 기미는 정말 시간과의 싸움이랍니다. 절대 간단하게 없어진 녀석이 아니에요. 저도 이 제품을 꾸준히 사용해서 점차 효과를 보았습니다. 여러분들도 꼭 따라해보셔서 잡티 없는 쌩얼 되시길 바랄게요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려요. 안녕.